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랑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평화를 구할지라도 미래 세상에 평화는 얻지 못한다.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란다.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평화를 구하며 미래 세상의 평화를 얻게 되리라. 거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고와야 하는 말이 곱다. 분노의 말은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내 몸에 돌아온다. 그대가 파손된 정처럼 묵묵해서 말이 없다면 그대는 이미 절대 평화에 도달한 것. 폭내거나 꾸짖을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몰아 목장으로 데리고 가든 늙음과 죽음은 쉬지 않고 우리들의 목숨을 몰고 간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한 짓을 하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지은 업에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면서 괴로워한다. 죄 없는 순진한 사람을 폭력으로 외치는 자 다음 열 가지 중에서 어느 가품을 받게 되리라. 견디기 어려운 심한 고통 복에 흉한 늙음 육체적인 상처와 무서운 질병 그리고 미쳐 날뛰는 정신장난. 권력으로부터 입는 제압 지독한 모함 니가 친척의 멸망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 또는 불에 그의 집을 태우니 이것이 열 가지 가품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이 죽은 다음 지옥에 떨어진다. 나지 고행과 소라처럼 들어올린 머리 몸에 채를 바르고 단식을 하고 이
빛을 내린 땅에 눕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는 웅크리고 앉아 꼼짝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까지 구행도 망상을 끊지 못한 자를 맑게 할 수는 없다. 몸을 지장이야 어떻든 평온한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고 육체의 욕망을 끊고 산 목숨을 내치지 않으면 그가 곧 수행자요 수도승이다. 누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잘 잡는 사람일까? 그는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리라. 좋은 말은 채찍을 받지 않듯이 채찍을 받은 좋은 말처럼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라. 이등과 계율과 정진으로 정신을 보고 진리를 찾아 지혜와 덕행을 갖추고 깊은 생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라.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다는 고동멍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